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선언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문서 교환 후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대한 재정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 방향, 선언적 합의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도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